안녕하세요. 저는 휴이엠 부평 1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 라인입니다. 라인이에요. 요즘 핫한 다이슨 에어랩인데요. 많은 영상을 봤지만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소개한 고객님들한테 정말 써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지 많이 없더라고요, 영상에.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고객님들한테 써보고 고객님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썼을 때의 장단점을 가져왔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디자이너 기능은 큐티클 정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게 썼었고요. 배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40mm 배럴과 30mm 배럴이 있어서 미용인들이 쓰기에는 인컬, 아웃컬을 나눠서 사용하기에 금방 쉽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 하드 스무딩 브러쉬입니다. 제가 이 브러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발 재생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재생 고객님들 드라이 하면은 큐티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브러쉬로 마지막 결 정리를 하면서 모발 큐티클을 정리했을 때 더욱 윤기감이라든지 엉킴 예방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는 이제 두피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두피 민감하신 분들한테 맞춰서 브러쉬를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 볼륨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뿌리 볼륨 살릴 때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C컬 드라이나 J컬 드라이 할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뿌리 볼륨을 저희가 롤 브러쉬로 하기에는 이제 뿌리 쪽만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더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습니다. 우선은 고객님들이 이 브랜드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브랜드 부분에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는 일반 아이롱기 했을 때 테크닉 부분에서 디자인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이롱기와 이 다이슨 에어랩을 비교했을 때는 스타일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의 장점은 아무래도 젖은 모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량으로 소지를 해야 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다는 점. 평일에는 주로 시간적인 여유 되시는 고객님들한테 사용을 해드렸지만 주말같이 조금 시간이 없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사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이슨 소개 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연출을 할 수 있고 또 컬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1시간 정도 모량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컬을 연출할 때 디자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으로 요즘 트렌드 연출할 수 있는 펌 디자인은 빌드 펌 많이 하시잖아요. 레이어드 커트에서 이 40mm로 굵게 사용했을 때 빌드 펌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자 롱머리에서는 40mm 배럴이 좋고요. 숏컷이나 남자 헤어에서는 30mm 배럴로 사용하시면 좋으나 아무래도 혼자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스타일링 하면서 제 생각에는 주관적이지만 아무래도 다이슨 에어랩이 가격 대비 비싸다 보니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현재 펌 시술이 어려운 임산부이시거나 머리 손상도가 너무 심하셔서 펌이 어렵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